주노 비싸게 팝니다. 주노군 장혁이 왔구나. 이노비 연량만 내슈. 저는 노비 아닌데요. 근데 왜 나한테 잡혔어? 그쪽이 내 스타일이라. 이게 웬 횡재야 큰 내 꽃은 왜 꽂았니? 속치마도 밖으로 입었네. 속치는 미친 걸 데리고 왔구만. 저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언니를 데리고 와요. 이 쌍꺼쇼디 돌쇠야. 이것들 정신 차리게 쫓아라 이걸. 아유 너 시신겨? 뭐야? 주임마님 이제 그만하세요. 때리실 거면 차라리 절 때리세요. 이미 맞을 거다 맞았어. 언녀나 너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도망쳐 나왔어.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. No! 영화를 찍고자 빠졌네. 노비 주제 무슨 사랑이야. 사랑은 우리 같은 양반들이 하는 거야. 그나저나 언년이나 최대감집으로 어서 돌아가. 아유, 대감마님 절 보내지 마세요.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할게요. 네? 그러면 네가 정 여기 오고 싶으면 너를 팔고 받은 돈을 네가 물어내. 어? 그게 얼만데요? 백냥. 백냥. 네? 어쩌지 나는 돈이 없는데. 그나저나 내 몸값이 그리 비싸나. 미친구야? 개똥아 우리 결혼 조금 미루자. 돈 다 갚고 나서 그때 우리 결혼하자. 대감마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. 예? 저 언년이랑 못 헤어져요. 예? 너 언년이랑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? 저 같이 있고 싶어요. 못 헤어져요. 아, 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게 뭔데요? 제가 시킨 대로 다 할게요. 예? 그럼 너도 최대감 집에 백량에 팔려가. 뭐라고요? 그럼 언년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. 대감마님 정말로 똑똑하시구만요. 나는 돈 벌어서 좋고 너희들은 같이 있고 앞으로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거라. 목마르니까 선물 좀 떠오고. 이제 주인 사이가. 예. 산이 오니까 정말 좋지. 예. 야, 공기 정말 좋네요. 그래 그래. 우리 좀 쉬었다 가자. 예. 그래. 사이가. 예. 그 갖고 온 술이나 꺼내 봐라. 에이, 삼촌. 그 산에서 그 웬 술입니까? 그 산에서 술 마시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쩝니까? 예, 삼촌은 산을 좋아해서 실수 안 한다고. 어? 꼭 등산 못 하는 것들이 그 산에서 술 처 마시고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리고. 아, 뭐 보노? 그냥 봤어요, 그. 술대가 그 아무 때나 그 자빠지 자고
아, 뭐 보노? 그냥 봤다고요.